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론편 마지막 강좌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발생되면 그 기간에 발생된 거래를 분개를 하여 해당되는 장부인 총계정원장에 전개합니다. 일정 기간은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죠. 그런데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그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이해 관계자가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한눈에 식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기간 말, 보고 기간 말, 기말 또는 결산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기말이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여 최종 장부를 수정, 정리, 마감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낸 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계 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인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경영 성과를 이해 관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회계 기간 말에 장부를 마감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산을 해야지 이해 관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세 개의 절차를 걸칩니다. 첫 번째, 예비 절차. 두 번째, 본 절차. 세 번째, 후 절차라고 하는 것으로서 재무제표의 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절차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를 분개한 분개장 또는 전표에서 해당되는 장부인 원장, 총계정 원장으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옮겨 적었는지, 옮겨 적는 걸 정기라고 합니다. 검증하는 표를 작성합니다. 그 표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시산표를 작성해서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있다면 고치고요. 오류가 없다면 제2단계로 가서 결산일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일 기준으로 장부를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 분개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결산 정리사항이라고 그러는데요. 최종 분개해야 되는 그 정리사항의 리스트, 일람표를 만들게 되고, 그 일람표를 재고조사표라고 합니다. 그 결산 정리해야 되는 그 항목들은, 감가상각비라든가, 대손충당금,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수익비용의 발생과 이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고조사표를 작성했다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재고조사표를 보고 최종 결산 정리 분괴를 합니다. 그리고 결산 정리 분괴가 끝나면 이를 다시 원장으로 옮겨 적는데요. 여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산 정리 분괴가 끝나고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해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작성하는 이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그러고요. 뒤에 작성하는 이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시산표 작성이 끝나면 시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하나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에 모아서 작성을 하는데 그 일람표를 정산표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결산의 예비 절차이고요. 네 번째 정산표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정산표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즉 시산표 작성을 하고 나서 표 하나를 놓고 시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산표라고 합니다. 시험 시에는 결산의 예비 절차에서 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예비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본 절차로 가게 되는데요. 본 절차의 핵심은 장부를 마감하는 데 있습니다. 장부 마감이 끝나야지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장부를 어떤 순서대로 마감이 돼야 되냐면 수익, 비용 장부부터 마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장부가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 장부를 마감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의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1단계로 수익과 비용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을 회계연도 중에 기록하는 이유는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 다음에 수익의 종류하고 비용의 종류가 뭔지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산일이 되면 수익과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의 차액이 얼마고 그 차액이 당기 순익인지 당기 순손실인지 이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이 되면 수익과 비용 계정들은 1년만 한시적으로 쓰는 계정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장부에서 소멸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수익과 비용 장부를 마감하고 수익과 비용 계정을 소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집합손익계정을 손익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집합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을 소멸시키고 소멸이 되면서 장부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따라서 결산일이 되면 수익비용 계정은 사라진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은 자본으로 넘어간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집합손익계정을 만들고요. 그 집합손익계정으로 수익과 비용 모든 계정을 옮겨 적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비용 계정을 소멸시키고요. 집합손익계정으로 모두 옮겨온 수익과 비용은 그 차액을 확인해서 당기 순이익인지 당기 순손실인지 확인한 후 자본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수익비용 관련되어 있는 거래가 자본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자, 그리고요.
해당되는 보조 장부를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킵니다. 따라서 본 절차의 핵심은 수익과 비용을 소멸시키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긴 후 집합손익계정을 사용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하고 그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이 본 절차에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후 절차로 가서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산액의 2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1번과 2번이죠. 하지만 전체 5가지도 이론시험 대비를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기업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한 상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변동사항을 나타낸 표고요. 다섯 번째 주석은요. 해당되는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의 기록에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을 도입을 했거나 회계처리 방법을 바꿀 경우 그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되므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주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 절차에서 작성하는 시산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산표는 분계장이나 전표에 분계한 내용이 정확하게 원장에 정기가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입니다. 확인이 가능한, 검증이 가능한 내용은요, 차변과 대변에 금액을 잘못 기록한 경우나 즉 차변과 대변의 숫자를 잘못 기록한 경우나 차변과 대변 한쪽만 기록하고 한쪽을 누락한 경우 차변과 대변은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시산표입니다. 따라서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차액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표죠. 따라서 모든 오류를 검증하는 그러한 만능적인 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숫자를 쓰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차이를 제일 먼저 알아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산표 작성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산표는 만능적인 표가 아니고요. 그 차액만 발생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산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죠. 잔액 시산표는 이 잔액만 있습니다. 차변에 잔액만 있고요. 대변에 잔액만 있는 게 잔액 시산표고 합계 시산표는 차변에 합계만 있어요. 대변에도 이 합계만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는 다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산표의 등식에 대한 밑줄을 한번 긋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되면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은 차변의 적정, 그리고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대변의 적정. 따라서 시산표가 차변과 대변 금액의 차액을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금액이
일치가 돼야지 이상이 없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좀 근거를 잘 보면은요, 이 등식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기초 자본에 총 수익은 더하고 총 비용을 빼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기말 자본은 자본의 공식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므로 기말 자산 빼기 기말 자본의 공식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기 때문에요. 기말 자본도 거기에 따라서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를 하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자, 이 등식에다 놓고요. 이 등식에다 놓고 자산이 생기면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비용이 생기면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므로 자산의 잔액과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발생되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 부채, 수익의 증가와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그걸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변 쪽에는 자산, 비용이고요. 대변 쪽에는 자본, 부채, 수익인데 그 12월 30일 회계기간 말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모든 내용들은 기말 상황에 의거하죠. 따라서 1년간 총수익과 총비용, 그 다음에 1년간 기말 현재에 남아있는 자산과 남아있는 부채 이렇게 기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은 기말 자본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초 자본으로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기초 자본의 1년간 총수익과 총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기말 자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밑줄 그으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재고조사표는 보고기간 말에 최종 결산 수정 정리 분개해야 되는 그 일람표입니다.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나오는 결산 시 정리 분개 수정 분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항을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결산 문제입니다. 하나씩 그 내용의 회계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조사표 작성이 끝나면 이제 곧바로 결산, 수정, 정리, 분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계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이 되면 재고자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정리, 분개는 실사법을 전산회계 2급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에 상품 매입한 잔액을 확인하고요.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상품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실사법은 물건을 사온 것만 적고 판 거는 기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창고에 가서 기말 상품의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에 있는 상품의 금액에서 기말에 창고에 있는 상품의 금액을 빼면 팔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팔려나간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시험 보실 때는 말입니다. 이 자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합계잔액 실산표 12월 31일을 치고 들어가서 상품의 장부 금액의 잔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창고에 있는 실사한 그 금액은 지문에 써줍니다. 실사는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해봤는데 얼마치 남아있다. 그러면 계산기로 그걸 이제 빼면 돼요. 빼서 장부에 있는 상품 매입에서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의 상품 금액을 빼면 그게 팔린 거거든요. 그걸 단과 같이 회계 처리해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두 번째,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을 결산시 해야 되는데요. 그 감가상각 붕괴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붕괴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채권이 결산 시에 100%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붕괴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채권은요, 매출 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가장 많이 나와요. 충당금 설정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이죠. 이 자료를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매출 채권의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전체 금액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일부 있을 경우 전체 설정할 대손충당금 금액에서 그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그 나머지 금액이 보충액인데 그 나머지 금액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할 금액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요, 대손 회계 처리 시간에 학습을 했던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말의 채권 잔액과 대손 충당금 잔액은 수정 분기 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산표가 합계 잔액 시산표 하나인데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확인을 하고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결산 현재 그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가,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시가가 올랐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까지 발생된 수익과 비용이 있다면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 된 해에 반영이 돼야 되므로 그 회수일이 다음 연도이거나 그 지급일이 다음 연도라 할지라도 발생된 부분은 단기에 반영이 돼야 되므로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을 사용해서 그 발생분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중요한 계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수수익은 수익이 발생해 사용하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발생해 사용합니다. 이거 당좌자산에서 배운 거고요. 이거 유동부채에서 배운 겁니다. 또한 단기에 회계 처리한 수익과 비용 중에서 다음 연도 수익과 다음 연도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을 다음 연도로 이연시켜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연도 수익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에 사용하기 위한 계정이 선수수익, 선급비용이 있습니다. 선수수익은 유동부채에서 배웠고요. 선급비용은 당좌자산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5번하고 6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계정들입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중요 표시하시고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중요 표시하시고 기말의 재고자산 중요 표시합니다. 즉, 1번, 2번, 3번, 5번, 6번. 이 내용이 전산액의 2급, 결산 수정 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을 경우, 결산 시까지 그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과잉분은 잡입으로 대체해서 보고서에 표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붕괴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도 결산일이 되면 소모성 소비재이다 보니까 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 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초 구입 시에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했다면, 그리고 결산 시에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용은 1년분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최초 구입을 하고 소모품비 잡으면 단기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사용이 못했다면, 하지 못했다면, 그 못한 부분은 비용에서 빼고 자산으로 바꿔서 다음 연도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구입 시 비용 처리를 했다면, 소모품비로, 결산일 현재 다 사용을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사용 못한 부분만큼을 비용에서 빼고 차변의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또한 구입 시에 모두 자산으로 잡았다면 결산일 현재 사용된 만큼을 비용 처리하고요. 그 사용된 만큼을 자산에서 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를 잘 보고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액의 2급의 회사가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출해간 돈인 인출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출해간 돈이 있다면 그 인출해간 돈 결산시까지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그 인출해간 돈만큼을 자본금에서 빼가지고요. 자본금을 차감하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대체분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분괴가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이 됩니다. 7번부터 9번은 앞에서 나온 것만큼은, 체크한 것만큼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종종 사이에 끼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을 변화시킬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 8, 9번 그 회계 처리하는 과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가 1번, 2번, 3번, 우리 제일 중요한 이런 거잖아요. 5번, 6번이고. 가장 안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단기 매매증권 평가.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은 적당히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절차에서 하는 그 장부 마감 과정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론시험에 나옵니다. 이론시험에. 자, 수익과 비용 장부를 먼저 마감하는데, 수익과 비용은 1년만 사용하는 한시적인 임시 계정이므로 결산일이 되면 마감을 하면서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손익 계정을 설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 자, 그러면 마감하는 분괴를 수익 비용은 먼저 합니다. 마감을 한다는 거는 차변과 대변을 맞추는 건데요.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그 대변에 있는 모든 수익을 없애려면 차변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므로 비용을 전부 다 없애려면 대변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은 그 차액을 알아봐야 되니까 손익계정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전부 다 차변을 옮겨서 소멸시키고 그 금액을 손익계정 대변에 그 다음에 비용을 전부 다 차변에서 대변으로 옮겨서 소멸시키고 그 금액을 손익계정 차변에 기입합니다. 이러면 수익비용 회계처리와 동시에 수익비용 장부가 마감이 되고요. 그 전체 금액은 손익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익으로 옮겨지면 한눈에 계정이 이제 다 돌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계정이 다 돌았으니까 이걸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이라고 말해요. 집합이란 말을 쓰는 거는 한꺼번에 다 돌아서 집합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 차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혹시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 차액이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비용이 만약에 수익보다 크다 그러면 그 차액이 단기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차액이 나오면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하면 수익 쪽에서 잔액이 남는 거죠. 그 잔액을 차변으로 옮기고 자본금에다 대체를 하면서 손익계정을 마감합니다. 이게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죠.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 하면 그 차액이 비용 쪽에 남는 거니까 그걸 대변으로 옮기고 자본금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게 된다면
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수익과 병의 차익이 자본금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단가 가치 붕괴해주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단가 가치, 마지막으로 최종 붕괴를 하면 손익 계정이 마감되면서 소멸되고, 결국에 그 차액이 자본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자본금으로 갔으니까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하면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장부를 마감시키고 그 차액, 그 잔액을 차기이율이라고 써서 마감을 해주고 다음 연도가 되면 정기이율로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까지가 마감이 되면 모든 1년간의 거래가 전부 다 마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자, 이론 시험에서 좀 나왔던 게이 손익 파트입니다. 손익 파트하고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 이 부분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론 실기 다 나온 부분이니까 이게 중요하죠. 결산 수정 붕괴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습한 내용에서. 자, 좀 뒤로 넘기시면요. 이론 하나 더 알기가 있습니다. 자, 이론편 마지막이므로 그 이론 하나 더 알기에 있는 내용, 그 장부의 종류 한번더 보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는요. 회계상의 장부는 크게 주요 부하고 보조부가 있습니다. 주요 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종원장이 해당됩니다. 모든 거래를 기록한 게 주요 부입니다. 그 주요 부를 보조해 주는 게 보조부죠. 시험에서 장부의 주요 부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므로 이두 개에 대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계장과 총계종원장은요, 분계장은 분계를 한그 장부고요. 분계장 대신에 전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표도 주요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분계한 내용을 해당 모든 장부에 옮겨 적은 그 장부 이름이 총계종원장이죠. 분계를 한거 가지고는 한눈에 해당되는 계정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계한 내용들은 해당되는 계정별로 다 옮겨 적어줘야 돼요. 그 옮겨 주게 되면 모든 계정의 장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총계정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 주요부를 보조하는 건데요. 총계정원장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다라고 그래서 만든 게 현금출납장입니다. 보조기입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장, 매입장은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을 한꺼번에 기록한 장부고요. 상품을. 다른 말로 상품 재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은 해당되는 계정의 거래처별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어디인지 이렇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항상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고정자산관리대장,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주요부를 좀 중요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론편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